회장님. 비타민 채민이의 24시간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클레버 TV.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이 언니네 집 놀러 가기로 했어요. 비타민 채민이의 24시간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요. 오늘은 뭐하고 놀까요? 누구세요? 자몽이가 반겨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오늘 언니 주려고 꽃 선물도 준비했어요. 언니. 그리고 사랑이 언니랑 머랭 쿠키도 만들 거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하이파이. 앉아. 엎드려. 빵. 코. 아니. 아니, 됐어. 총. 자몽 총. 네. 소리가 안 나는데. 귀여워. 하이파이브. 빵이야. 기다려. 기다려. 화이팅. 기다려. 뭐하고 놀 거야? 요리하자. 그래. 지금부터 채민이랑 같이 머랭 쿠키를 만들 거예요. 우선 필요한 준비물은 거품기, 계란, 종이호일, 저울, 설탕, 주걱, 그릇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 등등이 필요해요. 지금부터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 봅시다. 그럽시다. 우선 설탕. 네, 가자. 계량. 나는 70g, 너는 35g. 우선 설탕을 계란 2개당 70g. 그리고 계란 노른자랑 분리해서, 노른자는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머랭이 안 쳐지니까 노른자는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흰자를 거품기로 마구 저어주세요. 채민이가 손거품기로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해줬는데 팔 되게 아프니까 전동 휘핑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품이 조금 생기면 설탕을 한번 넣어줍니다. 으앙, 손에 다 묻었어! 설탕을 넣고 조금 더 휘핑을 해줍니다. 레몬즙도 같이 넣어서 휘핑을 해주면 돼요. 레몬즙은 적당한 양을 눈대중으로 보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들었을 때 독수리 뿌리 모양이 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 되면 짤주머니를 컵에 고정을 시키고 머랭을 떠서 넣어줍니다. 맛있지? 짤주머니를 종이호일에 짜주고. 붙었어? 눈사람이 트리 눈사람. 오케이. 아주 좋았어.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기 같은 곳에 구워주시면 되는데 오븐에서는 80도에 60분입니다. 머랭 쿠키가 구워지는 동안 사랑이 언니랑 저랑 밖에서 롱보드를 타러 나갔어요. 네, 난 좋아.
멀리는 못 가고 사랑이 언니네 집 앞에 주차장에서 놀았어요. 언니가 타는 것도 알려주고 진짜로 재밌게 놀았어요. 롱보드 타고 와서 손 씻고 우리 팩트 지를래? 그래. 방탄소년단님들의 코야 남준이 오빠 팩을 붙였어요. 믿으면 우와 어, 이거 오 귀엽다. 우리 이거 색칠 할까? 그래. 진 사람이 이긴 사람 붙여주기. 오케이. 안녕진 나가이바이보 가이가이보. 오케이. 보자. 사진도 찍고 진짜로 맞아. 재밌었어요. 내가 먼저 붙여준 거였나? 내가 먼저 붙여준 거. 진 사람이? 아. 어? 지고 내가 이거 발라지. 어? 난 여기다 붙여줘야지.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왜? 근데 다 자고 있는 거야. 하트 빼고. 이건 그냥 그림 같은데. 응. 사랑이 언니가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길래 뭔지 궁금했는데 제 선물이었어요. 종이 구간 인형이었어요. 언니가 너무 예쁜 걸로 선물 줘서 진짜로 고마웠어요. 머랭토끼가 다 구워졌어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어? 핫도 먹어봐. 이게 직접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간단하게도 불편하게 됐냐? 이제 갈 시간이 되었네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안녕. 여러분들이 가장 재밌었던 장면을 댓글로 안녕. 남겨주세요. 안녕. 바이바이로.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